작은 아씨들 촬영 장소가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촬영은 저 밑에서 한 거거든요. 세이마. 세이미랑 여기 봐봐요, 은지야. 이모나 모자 쓰고 왔는데. 형아 달리는 거 봐. 세이마 형아 달린다. 세이마 왜 얼굴 잘한다. 얼굴 잘한다. 은지 김? 김 10am 오늘 저희는 캐슬힐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는 작은 아씨들 촬영 장소로 유명한 곳이에요. 작은 아씨들 촬영을 거의 이 미국 동부 이쪽 저희 보스턴이랑 이 위쪽 지방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지금 작은 아씨들 촬영 장소가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자매들 중에 막내딸이 파리에서 유학하다가 마지막에 로리랑 같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차를 둘이서 기다리다가 로리가 장면에 나왔던 그 성 같이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왔어요. 거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게 저희 집에서 딱 1시간 거리에 있다 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를 예약하고 와야 돼가지고 앞에까지 왔다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를 예약하고 와서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재밌게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한 언니네 가족분들하고 함께 하기로 했어요. 빡 해줘. 빡. 아, 멋있다. 설마 이 앞으로 지금 잔디가 쫙 있는 거야? 여기 진짜. 아, 너무 멋있겠다, 진짜. 진짜. 와. 이런 조형물도 있는데 공이 막 이렇게 통과하는 거 같아, 그치? 멋지? 귀여워. 다 떨어져서 자기 간식 먹네. 그러게요. 아, 귀여워. 오늘 우리는 저기 보이는 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저 밑에서 한 거거든요. 저 밑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는 뷰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세이마. 천천히 걸어. 세이마. 세이미랑 여기 봐봐요, 은지야. 사진 찍어줄게. 저기 서봐. 세이미. 뭐야? 동영상이야? 내가 신발 신겨줄게. 너무 멋있어. 세이마. 세이마. 엄마. 우와. 사진 찍어줄게. 세이마, 아빠 보세요. 세이마. 아빠. 사진 찍을게. 애기 뭐 먹어요? 진짜 멋있다. 달라. 짜잔. 세이미. 세이미 어때? 세이미 모자 씌워줄까? 머리 뜨거워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모나 모자 쓰고 왔는데. 멋있다, 세이미. 달려, 달려! 형아, 달리는 거 봐. 세이마, 형아, 진짜. 달린다.
세이미 우유 먹는 타임. 잘도 먹네. 세이미 분유 먹고.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이모 안아주세요. 이모 안아주세요. 이모 안고 가. 이모를 안고 가. 우와. 납치하겠다. 우와. 이 뒤로 이 집이 보이죠. 진짜 너무 멋있어요 여기. 와. 와. 너무 멋있어. 저기는 진짜 세상 끝 같아요. 완전 사람도 없고 진짜 너무. 완벽해 오늘. 아빠한테 가자. 아 예뻐라. 아 예뻐라. 응? 잘한다. 얼굴 잘한다. 얼굴 잘한다 우리 세이미. 저 두 분 아. 멋있는 바다 좀 봐. 뭐 바다. 바다도 못 봐. 너가 어디 간다고 혼자? 이제 저희는. 구경을 어느 정도 했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하늘도 너무 예쁘고. 사진 아닌데 영상이에요 여보. 또 속았네 또. 오케이. 네 이모. 와. 사슴이 와. 사람 없으니까 나왔나 봐. 그러게. 세이미 오늘 좋았어? 네 엄마. 세이미 오늘 재밌었어? 네 엄마. 이렇게 열심히 먹어 물통을. 네 엄마. 들어갈게요. 조심. 우와. 우와 꽃밭이네. 우와 진짜 예쁘다 꽃. 우와 나비도 많아. 은채야 내가 세임이랑 있을 테니까. 이렇게 정말 예쁘게 꾸며놨다. 진짜 와. 어디? 잡아봐. 얼큰이 나오잖아. 귀여워. 저희는 이제 식당에 왔는데요. 이거는 런치. 어머 메뉴판이 진짜 복잡하다. 뭐 먹을래 여보? 세이마. 세이마. 이모 없어. 이모 숨었는데. 아야야야야. 얼치? 얼치?
어, 여기 되게 묽다, 그치? 그러게. 어때? 오, 안 짜, 여기. 오, 진짜 맛있어, 이거. 이게 뭐예요? 샐러리 같은데? 맛있어? 응, 안 짜. 세이마 박세이 세이마 바다에 왔어. 바다 바다 볼까? 우와 좋다, 그치? 엄마 엄마 뭐죠? 세이미 집어볼까? 옳지 옳지. 이렇게 잘 먹네 우리 세이미. 아! 조심해요. 여기 앉아 앉아. 세. 와, baby shark, baby shark. 그만. 우와. 맛있다. 어, 작은 거. 아이, 베이비 샥 했어. 아이, 귀여워라. 잘했네. 제가 오늘 들고 나갔다가 온 가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초록우산에서 캠페인 참여해서 받은 거예요. 제가 원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는 후원자인데, 저희 결혼식 했던 날? 결혼식 한 기념으로 남편이랑 같이 후원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좋은 캠페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들고 나갔던 이 가방이 제리백이라는 업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아프리카의 여자아이들의 교육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서 하는 캠페인이래요. 여자아이들이 생계 때문에 학교가 아닌 일터로 가야 하는 일이 많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록우산에서 좋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가방은 이제 제리백에서 디자인해서 나온 가방이고, 저는 이 두 가지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멜 수 있는 가방이에요. 펼쳐서 반대쪽에는 레몬색이고 이쪽에는 라임색. 이게 끈이 이렇게 긴데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이 가방처럼 위에를 이렇게 묶어서 그냥 어깨에 매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방에 이렇게 와펜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모티브로 만든 와펜인데, 이렇게 가방에 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펜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긴 이렇게 소망이라고 써 있고, 얘는 꿈, 얘는 내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작은 캠페인이지만 여자아이들 교육 사업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여성들의 고용 창출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뜻깊은 것 같아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캠페인이 지금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캠페인 펀딩이 끝나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계속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근데 예쁘기까지 하니까 뭐 장 볼 때도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어디 나갈 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